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지난 이틀 전에 영상에 올려드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속에서의 한국의 입장, 그래서 한국은 미국 쪽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중국 쪽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한 많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문조사를 제가 올려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느 의견에 더 많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이틀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로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오늘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은 이 답변을 해주실 때에 제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의 위치적으로는 52%가 미국에 계신 분들이시고요. 나머지 40% 정도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10%가 안 되는 많은 분들은 전 세계의 각지에서 보내주시는 그리고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 의견에 대한 부분은 반은 한국에 계시는 분들, 반은 미국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기타 여러 나라에서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편협주의적으로 미국을 더 두둔한다든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가까운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를 더 제안에 긍정적으로 보셨다든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결론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설문조사를 올려드렸을 때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우방인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가치가 우선인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다. 세 번째로는 실리를 충분히 만들어서 양쪽에서 모두 이익을 만들 수 있는 정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다.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로서는 1번 우리의 우방인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다가 제일 많이 나오셨고요. 과반수가 넘으셔서 66%의 설문조사에 참여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경제적 가치가 우선인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다는 1%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실리를 충분히 만들어서 양쪽에서 모두 이익을 만들 수 있는 정권이 되어야 한다. 31%의 설문조사 응답을 해주셨고요. 네 번째로는 잘 모르겠다가 3%로 해주셨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본다 그러면 과반수 모든 투표도 그렇고 어떤 설문조사에 앙케이트 조사를 할 때도 그렇고 과반수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의견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현재 우리의 우방인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고 66%를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 더 좋은 조건을 한국의 정권에서는 만들어내는 게 어떻겠느냐가 31%였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우방인 우리나라와 또 미국과의 관계성으로 생각을 했을 때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는 게 대다수의 50% 이상인 분들이 원하시는 설문조사의 답변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233명, 지금 현재 투표를 해주신 분이 235명이네요. 235명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이 235명의 의견이 전체의 한국과 결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어디에서 살고 계시던 위치적으로 다양하게 살고 계시는 한국분들의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의견만으로 봤을 때에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방으로 또 오랜 관계 속에서 긍정적으로 관계성을 유지해온 미국과의 관계를 더 우선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6월 말, 이번 달 말이죠. 6월 말에 어느 정도의 윤곽이 결정적인 어떤 결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그 전에 뭐 고위급 회담에 대한 제의도 오늘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미국의 제안을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해서도 굉장히 좋은 소식만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어떤 변수가 크게 작용을 해서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자,
미국의 우방이라고 생각을 해서 100%의 미국의 의견과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는 실리주의적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장사까지 해가면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제3의 어떤 좋은 제안이 나올지 6월 말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결론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당당한 그동안에 많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의 내용 중에서는 중국을 반대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속국이었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미국으로서는 우리의 절대 우방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입장도 많이 경제적인 위상과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져 있는 입장에서 막연하게 제안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나라로서도 어느 정도의 실리를 따지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로서 우리의 국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습이 결론적으로 보여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졌던 경우에서의 제안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겠지만 그 결론이 최대한의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일 겁니다. 하지만 향후 결정 이후에도 더 많은 부가적인 일들로 연이어지는 행정적인 처리와 경제적인 처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프로세싱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한국의 정치분들, 정치를 하시는 분들과 또 경제를 다루시는 분들, 또 리더자로서 각층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맡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현명하고 나중에 지난 시간이 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됨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고 후회가 적을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와 같은 바람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다 공감하시고 똑같은 반응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존재 가치가 없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다면 우리 국민도 어디 가서 당당한 해외 이민 생활자로서의 역할과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결정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민감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조차도 굉장히 긍정과 부정과 어떠한 의견을 정확하게 못 내놓고 있다는 입장일 겁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제3의 입장에서 보는 입장, 제3의 위치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간절히 바라건대 대한민국이 최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고 손해보지 않는 가운데 있어서 아주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어떠십니까? 같은 마음이시겠죠? 오늘 영상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중에서 시간을 내주셔서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응답해주신 많은 분들한테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